네. 그래서 그 관외 사전 그 투표지를 초기에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할 때 그때도 이제 많이 찾아냈고요. 왜냐하면 투표지 분류기에서 걸리니까 걸린 것을 찾아보면은 영락없이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도 많이 찾아냈고 이후에 분류기 이제 그 스캔을 다 끝난 다음에 한장한장 확인할 때 그때도 이제 상당히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조슈아님 이제 말씀을 조금 더 풀었으면 이두 단계로 관외 사전 투표에서 이상한 투표지가 발견이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지금 조슈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지 분류 단계, 그다음 두 번째는 수검표 단계. 그런데 그 도태우 변호사는 그것을 일곱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분리했는데 오늘은 이제 조슈아님이 그야말로 실물을 재현해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실 겁니다.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저기 이제 그한장한 장을 제가 이제 그냥 좀 이제 초등학교 때 실력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본게좀 어설프지만 그래도 그럴듯합니다. 이제 그래서 요런 시기에 식으로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보시면은 거의 맞을 거니까 요걸 이제 보시면서 이제 실제 이제 인쇄 전문가 의견을 같이 보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 이첫 번째 좀 페이지인데요. 뒤에 이제 네. 스카치 테이프로 붙인 게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걸 좀 네네. 설명을 조금 해 주시죠. 보셨던 거요? 이게 그 스카치 테이프 붙인 거는 이게 완전히 떨어져 나간 상태를 가지고 이제 그 이제 투표지가 반 정도 찢어져 완전히 찢어진 상태를 테이프로 붙인 거고요. 근데 그 상태를 왜 그렇게 찢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조슈아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이게 그뭐 선관위는 아마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어떤 그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관외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경로가 복잡하고 중간에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찢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카치 테이프로 또 붙이는 경우도 또 있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근데 이게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와 다른 지역보다 너무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이게 명확한 부정선거의 증거다라고 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너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왜 이렇게 찢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사전투표 그 QR코드가 일일이 다 붙어 있을 텐데, 그 붙어 있는 QR코드를 확인해서 본인이 이렇게 이제 그 투표를 하다가 찢어진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걸좀 확인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조슈아님 말씀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면은 뭐 이렇게 투표지가 찢어졌을 때는 붙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조슈아님 말씀의 요지는 QR코드에 일렬번호가 있으니까 일렬번호가 있으면 어느 선거구에서 어느 투표소에서 누가 몇 초에 투표를 찍었는 걸 아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 비밀투표라는 것을 지금 다 위반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 우리가 충분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금세 찾아낼 겁니다. 누가 찍었는지를. 그걸 해달라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2차에 걸치고 있는 인천 연수을 1차 재검표 그리고 경남 양산을 2차 재검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특이한 현상이 관외 사전투표에서 이른바 스카치 테이프 투표지가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해 주시죠. 다음에 또 요런 게 나왔습니다. 요런 거. 이게 스카치 테이프가 아니고요. 종이 서류봉투. 테이프. 네, 서류봉투 같은 거 붙일 때 쓰는 종이 테이프. 요렇게 네. 나왔습니다. 예,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이게 이제 어떤 왜 이걸 종이 테이프를 붙였냐면 내가 이제 이거 우리가 많이 느끼는 건데요. 내가 저 들은 생각이기도 하고요. 이 본드이지 본드가 붙은 부분을 이게 떼다 보면 떼려고 하다가 이렇게 찢어진 것 같아요. 뜯긴 자국을 감추기 위해서 이 저기 양 저기 종이 테이프를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런 게왜 그러냐면 그거를 뒷면에 붙였으면 앞면을 보면 그 뒤에가 그 종이 껍데기 저기 햇 저기 광어를 해를 뜰때 보면 얇게 뜨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처럼 이렇게 하얗게 빛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딱 보였어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 종이 테이프를 붙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인쇄 전문가님이 우리가 참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그 특별한 지금 증언을 해주셨는데, 사장님, 제가 인쇄소용 본드가 붙은 것을 그 본드를 떼는 과정에서 찢어지게 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저렇게 흰 스카치 테이프가 아니고 색깔인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그 뜯어진 부분이 뭐 이렇게 본드 같은 거 붙은 걸 뜯어지면 종이가 이렇게 껍데기가 벗겨지듯이 벗겨지거든요. 그 예.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붙여놓은 것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 여기 하얗게 보이시죠? 예. 요런 부분이 그게 얇게 껍데기 벗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저기 종이 테이프를 갖다 붙인 거죠. 이게 지금 좀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 투표지의 뒷면입니다. 뒷면. 뒷면인데 비춰. 이게 그냥 찍으니까 잘안 보여서 불빛이 있는 곳으로 좀 비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이제 뭐 스카치 테이프든 아니면 다른 접착제든 아마 우리는 접착제로 추정하는 거죠. 접착제로 붙어 있는데 접착제가 붙어 있으면은 인쇄소에서 사용하는 접착제가 붙어 있으면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그걸 떼낸 것 같습니다. 떼냈는데 얇게 어떻게든 이렇게 조심조심 떼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는 문제가 없게 앞으로 앞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게 잘 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얇게 뒷면을 아주 얇게 이렇게 잘 이렇게 떼내는데 불빛에 비춰보면은 이렇게 비춰 보일 정도로 약간 떼어낸 흔적들이 약간 저기 얇게 돼. 뜯어낸 흔적들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근데 이게 이제 박사 이 가리려고 네. 이게 말씀하세요. 나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거를 왜 관찰할 수밖에 없냐면 저는 인쇄면을 이렇게 종이를 인쇄를 하다 보면 글자나 색이나 얼굴이나 눈동자 이런 부분들을 다 보게 되거든요. 양두 눈으로. 그러면 거기에 저는 모든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나같이 몇십 년을 해온 사람들은 다른 게 전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가 기억자 하나 꺾인 것까지 내가 발견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변호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나를 보고 저 양반은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잘 찾는다. 확인을 금방 한다. 예, 그런 것은 내가 그동안 계속 그런 것들만 봐왔기 때문에 거기에 온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다 관찰할 수가 있어요. 종이가 뭐 어디가 찢어졌다든가 어디가 좀 어떤 점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큰 종이에 한 가운데 작은 눈점 같은 게 있어요. 볼펜 같은 거를 이렇게 살짝 찍은 점도 찾아내거든요. 그럴 정도로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인만한 인쇄된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인쇄 전문가님 말씀은 뭐 핵심 점은 이렇습니다. 본드 같은 것이, 인쇄용 본드 같은 것이 붙었던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것을 뒷면에 이렇게 살짝 뜯어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표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흰색 스카치 테이프가 아니고 색이 있는 그런 테이프를 붙였다. 이것도 일종의 이제 은폐를 위한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인쇄된 관외 사전 투표지란 거죠. 그거는 뭐 명백하게 위조 투표지입니다. 예, 그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지금